정말 더러워가지고, 예. 저희가 더러워요? 아니, 사연이. 아, 빅토리아? 예. 예. 이게 아직 한국에 활동한 지가 꽤 됐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더럽다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더러운 사연이라 그냥 소리가 날 거예요. 이런 소리 날 거예요. 제목!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웠어요. 30대 여자분이 보낸 고민의 사연입니다. 예쁜? 안녕하세요. 5년차 회사원입니다. 다들 죄송해요. 아, 왜? 일부러 하려니까 힘들어요. 아니, 예쁜 척 하려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어울렸는데. 아, 그래요? 다들 직장생활 하기에 힘드시죠? 저도 진짜 더러워서 정말 못 해먹겠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확 때려치고 싶다니까요. 회사에서 야근을 더럽게 많이 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월급이 더럽게 짜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대리님이 진짜 진짜 더러워요. 더러워요. 아니 어떻길래? 성격이 더러워. 성격이 더러운 거. 성격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더러워요. 아니 뭐지? 어떻게 더러운지 말씀해 드릴게요. 하루 종일 트름을 하고 트름 방귀를 껴대시는데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이건 동시 회의를 하다가도 네. 그 냄새는 어떤지 아세요?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가지고 푹 썩은 냄새가 나요.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대체 왜 그러신지 정말 모르시겠다니까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코를 파시는 거예요. 큐. 범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코딱지를 파낸 다음 동그랗게 튕겨버려요. 정말 더러워서 정말 미칠 때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대리님 정말 너무 더러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야 더럽긴 뭐가 더러워. 다 하는 생리현상인데 어? 야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일들 해 일들. 아니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냐고요. 대리님이 만진 사무용품은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 오죽하면 대리님 자리에 오는 전화는 아무도 안 받아. 왜요? 더러우니까요. 대리님이 내뿜은 가스에 병 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무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유독 많이 파고 막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원초적인 사연이네요. 예, 그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조정치 씨부터 우리 FX 그 멤버들 주변에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선 제가 제일 더러운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주변을 좀 의식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호도 후비고 겨드랑이도 만지고 그렇게.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건 거지죠. 근데 여자들끼리 예. 있을 때 여자들도 방귀 끼고 막 트림하고 그러지 않아요? 뿡은 조금 있는데 트름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멤버들끼리 예. 어때요? 예. 그냥 크리스탄이 지금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본인이에요? 들켜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얘기해봐요. 아니.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예. 있어서. 자세히 얘기 좀 얘기를 해줘요. 예. 일단 두 분이 계신데요. 예. 한 분은 입과 여기서 동시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음악에 맞춰서. 네, 맞아요.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그런지 셜리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자가 이렇게 네. 있으면 사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트림이나 생리현상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생활 하면서는. 아니, 근데 일단 우리 고민의 네. 주인공을 일단 모시도록 네네. 할게요. 나와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대리님이 제